악기 소리가 들리네. 오, 아리랑.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지? 지금 새벽 4시 30분인데요. 앙코르와트에서의 일출이 엄청 멋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굿모닝. 아, 일찍 일어났네. 너무 많아서 더 일찍 왔어야 되네요. 제가 티켓을 사느라고 시간을 소비해서 정말 좋은 자리는 가지 못했는데 썰이 자기가 아는 멋진 장소에 가서 영상을 담아보겠다고 합니다. 해 뜨는 걸 끝까지 보고 앙크르와트 구경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에 가족여행으로 이곳으로 왔었거든요. 다시 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샅샅이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약 900년 전에 크메르 제국의 사원으로 창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지었으나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 쓰였다고 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사원입니다. 벽에는 압사라의 조각이 있는데요. 천상의 무의라는 뜻의 압사라는 수천 개의 부조가 저마다 다른 표정과 동작을 하고 있으며 압사라의 가슴을 만지면 다산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감싸는 회랑에는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힌두교 신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머리가 없는 동상들이 있는데 다 다른 나라에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머리만 띄어가지고 왜 남의 유물을 꼭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참 악하기도 합니다. 약간 대강 이렇게 아무런 펜스도 없이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도 약간 신기한데 아무도 만지지 않나 봐요 이거를. 아, 그리고 여기 위에가 3층인데 제가 예전에 앙코르와트에 왔던 이유가 이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3층을 조만간 관광객들이 못 올라가게끔 막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제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속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까 뭐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멀쩡한 것 같아요. 45cm 정도 되는 계단 폭인데 이게 왜 높으냐면 두 손과 두 발로 기어서 올라가라는 의미를 둬서 이렇게 계단의 폭을 넓혔었습니다. 아, 거의 20년 전에 들은 설명인데 이게 기억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현재 3층에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원래 계단 위에다가 이 나무 계단을 기대놓은 것도 참 희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돌이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유물을 보호하려고 만든 계단인데 원래 유물에다가 올리는 센스. 아름다운 앙코르와트 구경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갈 거예요. 거기 보시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멋있어갖고. 안녕. 어머. 여기서 이놈들. 여기는 타프롬 사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잠시 후에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악기 소리가 들리네. 오, 아리랑.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저분들이 아리랑을 연주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악기를
보내서 함께 합주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멀리서부터 봤는데 어떻게 한국인인지 알았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한국인인 줄 알고 아리랑을 연주를 하셨는데 가야금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또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저분들은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해요. 왜냐면 지뢰를 밟아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와 함께 껴있는 사원의 흔적들. 저기 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저기 있는데요. 뿌리가 지붕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된 유적지의 느낌이 이 나무가 유적지를 훼손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더 멋있는 이 나라의 자연과 이 동네의 땅과 환경이 만들어낸 새로운 유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원 안에도 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천년 이상을 나무와 자연과 이 사원과 함께 살아온 흔적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타프롬 사원을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연과 역사와 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가능한 이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가 이 유적을 타고 올라가도 하이 큰 나무가 이 유적을 타고 올라가서 뿌리를 내려도 이 자체의 멋이라는 게 그 어떤 유적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앙코르와트와 탐프론 사원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요. 정말 가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CM립에 놀러와서 이 앙코르와트의 정말 멋있는 숨결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